뭐 솔직하게 다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 너무 뭔가 이렇게 너무 안 좋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결혼하셨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이혼한 지 오래되셨어요? 지금 뭐 만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혹시? 이거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제가 봐첫 번째로 올해 내년까지 좀안 좋게 나한테 세게 좀 들어온 걸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별 수가 너무 세게 들어와 있는데 요 이별 수가 그냥 뭐 우리 뭐 친구나 뭐 아니면 만나시는 분이나 뭐 우리 뭐 이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신으로 뒤통수 맞는 걸 너무 세게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건강이 많이 친다고 나오고요. 내가 사람 때문에 건강이 너무 처진다고 나오고, 그리고 사주에서 원래 타고난 키를 몸이 내가 엄청 건강한 사주는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진짜 평생 하셔야 돼. 진짜 평생.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뭐 유튜브 보시거나 뭐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주에 신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삼재라면 다 힘든 건 아닌데 이걸 많이 갖고 삼재 좀 힘들어진다거나 뭐 장례식을 갔다 오면 좀 문제가 좀 된다거나 이런 게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좀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안 좋은 게 많이 지금 꼬여 있다고 나오거든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게 많이 꼬여 있으면 첫 번째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귀신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귀신은 내 조상들도 나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조상은 저 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음기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요. 옆에 있으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이 많이 꼬여 있고 뭐 이런 거말 그대로 부정을 잘 타는 사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도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애기 흐른 적 있어요? 흐른 적두 번이나 있죠.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태아령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크게. 왜냐면 태아령은 엄마를 해코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솔직히 뭐 유산은 안 해보고 그런 몇 없잖아요. 다 사시다 보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은 나이가 그런 게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거면 내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내년 운세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직업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이득, 뭐 진로적인 부분에서 뭐 이득을 보고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나와요. 그냥 그거는 제2순위라고 나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본인의 첫 번째 건강적인 거랑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좀 사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사람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배신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내가 자꾸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건강만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보고 이득을 보자 이런 해가 아니에요. 요것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럼 안한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친구 만나기 전에 5년을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헤어진 게 솔직히 좀 그런 쪽으로 인해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런 쪽이 좀 없나? 안 좋은 쪽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몇 년생이에요, 그 친구가? 85년. 많이 어리군요. 이분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성씨만 얘기해 주세요. 표씨요? 희성이네. 희성. 아, 효창은 그 사촌.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센걸 알고 있거든요. 신기도 있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뭐 눌린 것도 했었고 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센 것도 알고 있는데 저 친구도 안 세요. 저 친구도 항상 뭔가가 보이니까
뭐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이런 게 오히려 품고 다니더라고요. 둘이서, 두 네. 분이서 참 애매해요. 잘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못 만났다고 그 얘기하기도 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둘 지금 합이. 네. 왜냐면 남자분들 중에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남자들은 별로 안 타거든요. 이런 기운을. 네. 그래서 이런 기운을 또 타고 있죠. 되게 희박하게. 그러니까 네. 서로 또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이해하는 것도 많이 될 네. 것이고. 그래서 저 나이 차이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사주 볼 때. 네. 전 궁합 보거나 볼 때 아예 신경 안 쓰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이 차 중요해. 그 부분 때문에 참 되게 잘 맞기는 한 그 잘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독이 되는 것도 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집안도 이런 쪽으로 자정이 안 됐고요. 네. 여기도 자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안 좋은 부분이 더 센 거거든요. 원래 좋은 것보다 이게 더 세게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눌림꽃 하셨다고 했을 때가 어렸지?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어릴 때 정말 아주 어릴 때 14살 15살 그때쯤 했던 걸로 기억해. 형제가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아니요 더 있죠? 있어요. 언니 있고 막내가 여동생 있어요. 죽은 동생? 죽은 적이 죽은 죽은 아무도 없어요? 흐른 사람도 없고? 없어요. 그럼 누구지? 본인 그러면 어렸을 때 친구 간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요? 몇 살 때쯤? 제가 봤을 때 10대 10대요? 없는 걸로 기억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귀신은 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그냥 별로 안 친해도 죽어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와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 사람을 굳이 찝어내기 그 딱 하나만 칠성질 수 없을 정도로 여기를 만나면서 여기 관계에 붙은 이런 부분 서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시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티격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민하게 서로 반응이 돼요. 별거 아닌 것도 서로 입안이 안 넘어가지는 거 자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근데 서로 그냥 감정 싸움 하는 건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서로 대화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일이 같이 막혀요. 내 사회적인 거 직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돈을 못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꾸 뭔가 내 뭐 진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성과가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 9월 달에 이제 손목이 철신 박은 걸 빼느라고 수술을 해서 지금 두 달 정도 쉬고 12월 달에 다 같이 복귀할 예정이고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11월까지 하고 이제 그만둘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귀하는 문제가 조금 꼬여가지고 지금 복귀가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 지금 그게 문제시구나. 네. 그게 왜 꼬인 거래요? 아 그게 그 호텔이 이제 호텔 매니저인데 네. 호텔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 한쪽에도 지금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상교대인데 두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 이제 구인하는 김에 구인하라고 해서 이제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귀는 되실 것 같은데 네. 원래 들어가 했던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로 안 갈 거예요. 그 자리로 안 가요? 네, 그 자리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일은 똑같은 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팀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복귀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속만 바뀌고 어찌 보면 팀만 바뀌는 거잖아요. 크게 뭔가 일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본인한테 조금 불리하대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라고 하시거든요. 거기 그 제안이 별로 나한테 좋게 내가 괜찮은 이게 아니라고 하세요. 조금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하긴 하지만 좀 떨떠름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구하시고 뭐하고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근데 왜냐면 이게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복은 타고났어요. 네. 다 타고났어요. 네. 일복은 진짜 어디 가서 근데 참 어디 가서 일 못한다 쓰도 안 들어보고요. 저는 근데 좀 이거 답답한 게 내 위치에 맞게끔만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자꾸 하시니까 네. 그 이상을 그 네, 이상을 맞아요. 했는데 본인 성격이 원래 내가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너무 완벽주의자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네,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아지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충 해라. 아, 나이도 그렇죠. 좀 뭐라 해야 될까? 유하게 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그게 안 되는 것과 일을 구하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뭔가 가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바에 뭔가 좀 삐뚤어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팀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들어가서 조금 내년은 제가 봤을 때 내년 봄이 지날 때까지는 옥신각신 할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해요. 자꾸.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네. 오래 있다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집안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한테 호텔을 맡기고 이제 아예 안 나오셨어요.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직원들 뽑는 것도 제가 알아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청객실 관리나 청부팀 관리하는 인력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람들 교육도 이제 새로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말이 매니저지 이건 거의 뭐 사장보다 돈을 많이 주던 더한 이제 대신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배려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러면 이제 쉬게도 해주시고 뭐 호텔에서 솔직히 그 방 하나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이 머니까 기거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뭐 돈 100만 원씩 뭐 톡톡 지어서 주시고 이제 해야 드리는 만큼 받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큰 불만 없이 일을 했고 이제 다만 이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이제 사람들 교육시키고 저도 제가 투잡을 하는 사람인데 투잡하신다고요? 네 이제 강의도 해야 되고 나가서 CS 강의도 해야 하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또 CS 강의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운이 나빠지죠. 너무 힘들지 이제 그렇죠. 힘들고 이제 몸이 지치니까 막 아래 직원들한테 별거 아닌 거 보고 짜증을 내고 그렇죠. 짜증을 내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일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 문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좀 할 만큼 가르쳐 놓으면 사람을 빼가고 다른 데로 자꾸 빼가요. 그럼 또 입사시켜서 또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많이 부딪히거든요. 저희 대표님하고 성격이 같아가지고 많이 부딪히는데도 저희 대표님은 이제 저를 믿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와, 이 사람 나갈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근데 지금 솔직히 뭐 일 복귀하시고 뭐하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제 기준에서 아까 걱정되는 거는 굳이 꼽아내서 걱정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봤다 걱정이 딱 되는 거는 건강이에요. 지금 건강이죠. 네,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복귀할 게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 아직 그 복직할 그 뭐지 준비가 아직 안 됐대요. 건강적으로 좀 더 지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 또 아이들도 좀 보려고 했거든요. 큰딸이 93년 5월 26일 양력이거든요. 성씨가 뭐죠? 지씨요. 씨. 이 친구가 간호사예요. 네.
간호사인데 지금 그 쇼핑몰 쪽으로 해서 좀 일을 투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쇼핑몰은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판매를 하는 본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지금 경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액세서리 같은 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했었고 지금도 그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조금씩은 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나랑 똑같은 애 나왔네요. 네. 사주에서 그냥 네.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이 나왔어요. 예술이라고. 예.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는 좀 요즘 사람이니까 네. 융통성이 좀 있게끔 움직이긴 할 거예요. 내 몸을 관련해서. 네. 근데 이 친구는 간호사로 조금 있기에는 네. 좀 아까워요. 사주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고정급을 받긴 조금 아깝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더 나오고 네. 뭐 인센티브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한 달에 정해진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는 거는 이 사람 너무 그거 좀 아까운 거고요. 간호사를 얼마나 했어요? 7년 했고요. 지금 잠깐 뭐 이거 하면서 지금 그 코로나 그 생활관에서 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7년이나 했어요. 이 친구도 제가 아까 똑같은 딸 나왔다 했잖아요. 이런 신적인 기운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에서 일하는 게 좋진 않아요. 이 사람한테. 신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는 안 좋은 기운, 아픈 사람들 막 이런 기운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도 같이 휘말려요. 같이. 그래서 같이. 애가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만두셨다고 하면은 다행인 건데 사람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이 만약에 뭔가 힘들어지면 이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쪽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좀 더 다른 쪽으로 뭐 사업도 괜찮고요. 지금 그 사업은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해. 뭐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시면서 다른 것도 더 볼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자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 근데 이 폭을 좀 넓혀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갇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고정급 받고 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주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많은 장사가 있고 많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경험해보고 뭔가 움직여야 될 때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주에 돈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돈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분이 없어요. 내년에 결혼하는데. 아 그래요? 동갑이에요. 동갑. 그러면 이거를 그 동갑이라고요? 네. 저기 사위 되는 친구 성씨는 뭐예요? 이씨요. 우리 둘이 진짜 똑똑해서 진짜 너무 똑똑해.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따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다행이에요. 그런 애예요.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남자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사업을 이제 하는 거니까 뭔가 사업을 자기가 하니까 이 사람 환란이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년수에.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봐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남자랑 계속 부딪힐 거예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계속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자한테 남자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억심 편이야 우리 애가. 그래서 남자랑은 계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자는 여우 남자는 백호. 그러니까 뭐 살을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데 여우들끼리 잘 놀죠?
근데 호랑이들끼리는 잘 안 놀아요. 네. 싸우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다 호랑이 기운을 가지고 타는 건데 이 사람은 여자인데 호랑이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합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 기운, 여우 기운을 가지고 타는 사람은 이게 합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드물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큰사위대 내가 네. 거의 그냥 지 여자 그 와이프한테 그냥 어린.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뭐 거래하거나 뭐 사업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년까지는 조금 거래처나 뭐 이런 부분에 처음 사업을 이제 요거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좀 몰두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내년을 조금 잘 넘겨야지 이분이 사주에 서른이 들어가고 31살이 되면서 돈을 조금 벌거든요. 돈을 조금 긁어 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이걸 못 피해가면은 많이 벌 수 있는 거 많이 놓칠 수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피해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가 96년 1월 3일 또 양력이야. 1월 13일이지. 왜 음력을 알지 양력을 해. 11월 막 초였을 날에. 그러면 95년생이라고 보면 돼요. 95년생 11월 초였어라고? 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같은 딸이에요. 원래 이렇게 한 명이 있으면 여기는 안 그래야 되는데. 음력은 동기자 초였을 날이고. 나 애들 지금 양력 하라고 했구나. 양력은 4월 초, 여기서는 4월 초였을 날. 엄마가 다 받았잖아, 엄마. 그 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참, 올 3월에. 지금 집에서 쉬나요? 그러면 혹시? 아니요. 계속 간호사. 간호사예요. 여기도 간호사예요. 응급실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따님 둘이 비교하면, 네. 큰 따님은 사업가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작은 따님은 명예직을 가야 돼요. 내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는 거. 돈을 떠나서. 이 사람은 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으면 제가 걱정을 하는 건 궁합이 안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아기를 조금 일찍 가지면 이런 게 좀 막혀요. 내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그 친구를 제가 보는 이유가 이번에 뭐 자궁에 그 뭐가 생겨가지고 용종이 생겨가지고 뭐 아기 갖기가 힘들다라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것도 진짜 속상해 정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작은 따님은 뭐 낳으면 좋은 거고요. 애를 네. 안 낳아도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시댁 쪽에서도 그렇고 뭐 시댁 쪽에는 이제 큰 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제가 애 셋을 낳아서 솔직히 제가 아이를 키운 것도 아니고 엄마 다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낳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없어도 된다. 너희들만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그냥 애를 저는 안 낳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 네. 편하게 근데 가질면 가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노력하면 뭐 병원에 가서 뭐 한다든지 그러면 가질 수 있다고 나오는데 굳이 저는 굳이 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저 제가 큰 아이 둘째 둘 다 인공 수정을 했어요. 인공수정을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막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한 30년 그쵸. 전에는 근데 그런 과정을 아이한테까지 하라고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생기면 엄마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갖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차라리 그게 맞아. 이 사람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애기를 낳으면 뭐가 앞길이 막히고 뭐하고 한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애를 낳으면 건강을 잃어요. 이제 원래 이제 애 나오면은 몸이 되게 건강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괜찮아지고 안 낳아야지 괜찮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작은 따님은 애를 낳게 되면 몸이 너무 많이 상해요. 이게 원래 여자가 애를 낳는 건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서 나가서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는 그게 더 세거든요, 엄청. 그래서 굳이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둘이 뭐 부부간에 합의가 됐으면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여기는
좀 그런 거를 뭔가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사주에 원래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여기는. 공부요? 네. 공부 원치 않았는데. 근데 그게 뭐 굳이 뭐 구경수 이런 공부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병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병원 일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야 돼. 제가 아까 명예직이라고 했잖아요. 네. 명예가 다른 사람은 돈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명예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돈을 보고 일한다기보다 그 사람들 뭔가 고쳐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네. 거에 보람을 엄청 느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네. 그러기 때문에 명예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수업을 받고 교육을 좀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어찌 보면 그쪽 간호사 그쪽 계열에서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도 풀어야 돼. 내가 지금 애기 관련돼서 뭔가 좀 그걸 내가 다 못 채우면 그런 쪽으로 풀려야지 풀려서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건강에 내가 확 건강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엄마 기운이 좀 있어서 그쵸. 원래 타고나게 약한 것도 있고 엄마가 제가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거를 깜빡하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장이 절반이 막혀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장 기형으로 태어났다가 그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장이 많이 안 좋아요. 시집을 안 갔어야 돼. 너는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갔어요. 천천히 가셨어. 그러니까 정식적인 결혼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처럼 연인끼리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듯 사는 거로 살았었어야 돼. 그리고 요 집안에는 공출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신출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요 밑에 애들은 들 갔어요.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들 갔고 지금 어머니 선에서 이걸 너무 많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눌리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를 계속 다니셨어야 됐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도가 돼서 뭘 계속. 근데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기도를 많이 해. 돌아가셨어요. 끝났죠. 네. 끝났죠. 근데 또 고모가 또 지금. 아 하고 계세요? 네. 제대로 하고 계세요? 네, 모르겠어요. 제대로 한지 일정이나.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맞아. 공주이 거기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뻗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러신 분들은 근데 무당을 또 해야 될 정도까지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 하실 분은 눌렀어도 안 눌려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무당집에 신도가 돼서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 와서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나를 이런 경우 눌러서 내가 속세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속세에 잘 사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몸도 계속 안 좋아지고 직장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꾸 내가 힘들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하고 있는데 다니는 데가 있거든 제가. 아 본인이 아 어머니가 있어요? 예, 아. 제가 하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만 가죠? 네? 어머니만 가시죠? 응, 그렇지. 그리고 얘 이제 나는 여주 들어왔어요. 여주고 얘는 서울이니까 좀. 아 너무 정신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새끼. 어머니가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 그 다니면서 많이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